자, 잘 쉬셨죠? 예. 잘 쉬지 마시고, 칠판도 좀 지워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칠판 안 지워주시면 이제 안쓸 거예요. 내가 제일 어린 것 같다. 뭔 말인지 알죠? 지우면 나중에 혜택 하나 줄게. 자, 토지 등록 보도록 하죠. 이바트가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먼저 나온 게 토지에 등록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토지를 최초 등록할 당시에는 누가 등록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등록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럼 최초 등록은 누가 했대요? 국장이 했죠? 국장이 등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방법인데, 신청행령으로 많이 나오는데, 등록한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토지 이동은 아까 우리 용어 정리할 때, 뭐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을 통해서 신청받은 소관청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차이가 났죠?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국장이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은 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요게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가 나오기를, 누구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더라, 괄호에 들어갈 말은,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최초 등록 권한은 누구한테 있고? 국장이고, 그 다음에는 토지 이동은 소관청이 한다를 기억하시고, 또한번 나왔던 것이, 토지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최초는 국장이고, 그 이후는 소관청 기억하시되, 신청하면 좋으려면, 만약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럼 직권 등록할 경우에 거치는 절차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밑에 직권한 경우란 말이 나오는데, 직권한 경우에 처음 나온 게 절차가 나왔죠? 처음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어떤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더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할 땐 읍면, 동 단위로 수립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획 수립했대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했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계획에 의거해서 토지 이동을 조사할 것이고,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적는 장부를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게 되고, 조사부 내용대로 대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관청 내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드는 다음에, 결의서 내용대로 다섯 번째 지적을 정리하게 되면 일련의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양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되죠? 여기까지 기출 문제가 여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만. 그러니까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국장이 하는 것이고,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소관청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할수 있는데, 직권으로 할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 하더라 그래서 기출 문제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정리하고자 할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게 답이에요. 물어본 게 문제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섯 문제 나왔습니다. 너 절차로 옳은 것에서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잘 나오는 파트고요. 그 순서는 예지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 세운 것이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결의서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한다까지만 세분하실 줄 알게 되면 그 과정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요. 오른쪽에 토지의 등록 단위에서 필지란 말이 나오는데, 아까 필지란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획이 된 토지를 필지라고 불렀습니다. 필지는 토지로서 가장 작은 단위가 필지인데, 필지는 법이 정한 법적인 단위가 필지입니다. 또 필지는 사람이 구획한 인위적 단위의 필지란 말 쓰는데, 반대로 학교론 배울 당시 획지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획지가 뭔가요? 획지란? 차 타고 획지 나가면 획지예요?
획지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가격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부를 때 획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 가격은 자연적인 단위라는 것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토지마다 공시지가 정해주고서 다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 놨지만 거래할 때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위로 거래되잖아요. 가격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지 사람이 인위로 구획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땅이 이 동네 시세가 100만원인데 내가 1000만원 팔고 1000만원 내놨다고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연적인 단위는 획지를 말 쓰는 것이고 인위적인 단위는 필지를 말 쓰는 겁니다. 그럼 인위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강의실이 1000평이라는 토지가 있는데 너무 커서 안 팔려요. 그럼 제가 반을 쪼개놓을 수 있겠네 분할. 분할을 넣게 되면 필지가 몇 개가 된 거예요? 두 개가 됐죠? 사람이 분할해서 생겨나다 보니까 필지는 인위적인 단위라는 말을 붙는 것이고 획지라는 말은 자연적인 단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 규모는 획지가 클까 필지가 클까? 크게. 네, 그러면 틀려요. 어떤 게 큰지는 재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 학교로 문제에서 획지가 필지보다 크다 틀린 말입니다. 필지가 클지 획지가 클지 재봐야 하는 거지 어떤 게 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 대관령 가게 되면 삼양 목장이 있습니다. 삼양에서 한 해에 필지 그 목장이 있어요. 넓어요 좁아요? 넓잖아. 그러니까 그 큰 필지도 존재하다 보니까 반드시 어떤 게 크다고 확정 지으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이 필지가 법적인 난인데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요건에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밑에 필지의 성립 요건 찾으셨나요? 그럼 한 해 필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됩니다. 지번 부여 지역은 아까 우리 배울 당시에 동이나 리단이라고 불렀어요. 동과 리가 같아야지만 하나의 필지인 거지 동이 다르거나 리가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합니다. 둔산동에는 땅 하나의 필지이고 탐방동도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지만 둔산동에 있는 땅과 탐방동 땅을 같이 일필지로 볼 수는 없다요. 동이 다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지목도 같아야 됩니다. 지목 다른 말로 용도가 같아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도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하나의 필지를 보지 못하며 네 번째 경우는 지반도 연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반 연속이라는 얘기는 내 땅이 이렇게 하나의 필지가 있다가 하나의 필지 있다가 이렇게 좀 길게 생긴 5번 토지 전이 있었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뻥 뚫려 버리게 되면 도로를 통해 지반이 단절돼 버렸죠. 그 위에 있는 땅이랑 아래 땅을 같이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지반도 연속이 돼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족도 임야도에 축척도 같아야 됩니다. 축척이 다른 경우도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다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등기여부가 동일해야 돼요. 등기여부 동일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질문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등기여부 동일하라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토지고 등기가 안 되는 미등기도 하나의 토지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단 등기된 땅과 미등기 땅을 같이 일필지로 볼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미등기도 하나의 필지로 존재할 수는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필지 숫자가 3,700만 필지가 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그 많은 필지 안에 여러분 땅 있나요? 중개업자는 큰 돈을 못 벌어요. 중개업자 큰 돈을 못 벌고 돈 버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벌게 돼 있고 중개업자는 큰 돈보다는 작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중개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중개업 용어 정리했나요? 중개사법 배웠어요? 한번 수업 들으셨어요? 중개업의 뜻이 뭐예요? 중개를 말 쉽게 업으라는 게 중개업이죠? 근데 중개를 업으라 하면은 큰 돈을 못 벌어요. 큰 돈을 벌려고 하면 매매를 업으로 해야 돼. 사고 대파는 걸 잘해야지만 돈이 크게 남아요. 아닌가? 맞죠? 1억에 사서 2억에 팔면 얼마 남았어요? 1억 남았지만 1억 원짜리 2억에 중개해봐야 수수료 0.5%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뭐를 열심히 하셔라? 매매를 업으로 해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나중에 중개업 배울 당시에는 중개업 배운 내용은 자격증 따기한 목적인 것이고 중개업을 실제로 하실 당시에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그게 돈 버는 요령입니다. 중개업은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니까 뭘 잘하실 것? 법에 나온 거랑 반대로 하시면 돈 벌어요. 법에서 하지마 이것만 골라가서 하시면 돈 법니다. 거짓말 같죠? 수수료 초과하면 얼마래요?
수수료 초과도 걸리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사유인데 초과 맘놓고 하세요. 형벌 사유인데 수수료 초과해서 더 받아가면은 나중에 신고하면은 구청 지적과에서 전화가 와요. 중개업자 나리 돈 많이 받으셨네. 돌려주시죠. 얘기를 해요. 돌려주면 끝나는 거고, 아, 안 돌려줘. 그러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주면 끝나기 때문에 더 바꿔서 말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수수료 요율대로 받는 거고, 일 잘하는 사람은 미리 다 기획을 해요. 이거 이제 얼마 받겠다. 그럼 그 문제 안 생기니까 잘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이 중개업체 사업을 통해서 망하자는 지름길이 세 개가 있어요. 망하는 방법 세 개만 알면 알고 그거 피해가면은 사업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망해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재고가 많이 나오면 망해요. 재고. 세 번째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됐는데 회수 못하면 망해요. 아닌가요? 뭐세 가지만 피해 가시면 사업은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중개업은 인건비 들어가요? 내가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시설비 들어가요? 책상 하나, 전화 하나 있으면 되죠? 아닌가? 재고 있나요? 없잖아.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중개업이 저렇게 많은데 중개업소가 먹고 삽니까? 물어보더라고. 거꾸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먹고 사니까 거기서 문 열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자,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장사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중개업이 아닙니다. 다 계약서만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개업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카드로 긁는다거나 이런 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여 물건이 들어와서 나간다 그러면은 그 소득세를 바로 잡아냈는데 이 중개업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마음대로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장단점입니다. 나중에 중개업 하시게 되면 계약서 어디다 숨겨놓느냐? 트렁크에 짱 박아놓을 거야. 내가 그랬거든 옛날에. 옛날에 98년대 처음 강의 처음 시작할 땐 너무 새파랗게 젊어가지고선 강의를 써주질 않았어요. 경험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없잖아요. 강사하려고 왔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중개업을 오픈 투잡으로 같이 했습니다. 학원 강의하면서 중개업하다 보니까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중개업 선배 하는 말이 계약서는 사무실 두는 게 아니야. 왜요? 누가 뒤지다가 괜히 걸리면은 소득 잡히면은 소득세 추징당하니까 계약서 몇 개만 놔두고 전시용 몇개 놔두고 나머지 다차 트렁크에 짱 박아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진짜가 계약서 다 가방에 저 트렁크에 들어가 있고 전시용 몇 개만. 그럼 나중에 와서 보면은 아 요즘에 일 없어 죽겠어요. 그리고 요거 몇개못 썼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계약서는 의무적으로 5년 보관하게 돼 있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얘기는 일한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두들겨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다 과세 특례자가 많았어요. 중개업 돈은 많이 벌어도 세금을 대부분 다 탈세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잘하시면 돈 법니다. 돈 벌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이제 1년 동안 꼬박 하셔야 돼요. 중개사 자격증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이 공인중개 사죠? 공인중개사 제가 2만 원꼭 해드려요.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떤 시험을 패스를 하게 되면 시험에 이 사자가 붙어요. 사자가. 그럼 사법고시 패스하게 되면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죠. 판사가 될수 있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수 있네요. 이런 자격이 생기는데, 이 사자가 하문으로 쓰게 되면 선비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사자가 일사자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격증에 따라서. 근데 검사는 어디로 가느냐? 검사 일로 갑니다. 판사도 일로 가요. 변호사 일로 가요. 건축사도 일로 갑니다. 세무사도 일로 가요. 법무사 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건축기사는 일로 가요. 건축기능사 일로 갑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 어떤 시험을 합격했는데 어떤 거는 선비사가 붙고 어떤 건 일사가 붙어버려요. 차이점은 개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선배사가 붙은 자격증은 개업이 허용이 돼요. 근데 일사가 붙으면 개업이 안 돼요. 그럼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죠? 영랭이 못하니까 개업이 안 되니까 일사자가 붙다가 변호사가 돼버리니까 뭘로 바뀌어요? 선배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문 일면에 변호사 개업 인사 나올 때그 사자가 선배사자가 붙어버려요. 그럼 건축사는 선배사자죠? 자기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축 기사 일만 하지 사무실 낼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일세 작업은 이게 자격증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은 어디 속해 있더라? 여기 속해 있으니까 내 사무실 내가 개업을 하려면은 뭘 알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시험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렵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1년에 따고 좀 노신 분들은 2년이면 따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해결 보는 게 자격증인데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1년에 다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방향만 잘 잡으시면. 근데 제가 먹은 복습하지 마세요. 2월달까지는. 아시겠죠? 수업만 들으시고 그냥 복습 안 해도 좋으니까 제가 뭐 공부할 시간 있으시면은 2월달까지 민법책을 한번 더 보세요. 그게 합격하는 지름길이에요. 뭘 열심히 하시라고요? 민법 공부를 확실하게 해놔야지만 다른 과목에 여파를 많이 미쳐요. 제 뒤에 있는 등기법은 반이 민법이에요. 민법 공부가 돼 있으면 주워 먹는 게 많다 보니까 점수가 쉽게 쉽게 올라가는데 민법 공부가 안돼 있으면 끝끝내 머리 아픕니다. 그럼 나중에 저 7월 8월 가서 2차 공부할 시기에 가서 그 민법 책부터 들고 앉아 있어요. 그럼 1차 몇개못 넘어가니까 지금부터 미리 하셔야 돼 민법은. 미리 좀 해놓게 되면 여유가 생기면서 뒤에 7, 8월 달 날라오질 때 2차 공부하면 딱 넘어가는데 민법 공부가 안돼 있으면 끝끝내 발목 잡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가능한 한 제가 뭐 공부할 시간에 뭘 하셔라. 2월 달까지는 민법을 한번 더 보세요. 이 말하는 나는 억장이 무너져. 지가 먹 지가 공부하지 말라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라면은 그게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네, 제가 먹은 3월달 이후에도 충분히 넘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의 표지로 보는 거지 1페이지 성립 요건인데 여기서 이제 거꾸로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그럼 지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볼수 있더라 없더라? 없겠네요. 근데 하나의 필지로 보기 위해서 만든 땅이 57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큰 글씨로 양입지란 말이 나옵니다. 양입지. 양입지란 얘기는 뜻이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양입지의 개념은 주된 땅 개념이 아니라 종된 땅이 양입지를 말 쓰는데 양입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단지 안에 101동, 102동 건물이 서 있습니다. 건물이 서 있고 요 안에 단지 안에 도로가 있더라. 여기는 외관상 지목이 대가 되고 여긴 지목이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 그리고 대와 도로 구별할 땅이 있는데 지적도를 딱 떼어보게 되면은 다 대로만 나오지 도로로 안 나와요.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이 도로는 도로로 보겠다. 대 편입시켜버리겠다. 편입시켜버립니다. 이 편입되는 이 조그만 땅을 양입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입지란 땅은 주된 땅, 종된 땅, 종된 조그만 땅을 양입지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 같은 경우는 필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고가 있어야 돼요. 또랑, 물 돼야 되니까 그 물또랑을 지목 분류할 때는 국어라고 부릅니다. 국어. 근데 지적을 떼보니까 전부 다 답으로만 나오지 국어는 안 나와요. 이 조그만 땅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주된 땅에 편입시켜버립니다. 이 편입하는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른다? 양입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조그만 땅 합쳐지기 위해서 갖출 요건이 나와요. 밑에 보니까 요건의 경우는 이 조그만 땅의 경우는 필이 주된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된 토지에 접속돼 있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주의할 점이 용도가 동일한 토지일 것, 다른 토지일 것, 다른 토지가 나와야 돼요. 용도가 둘다 대일 경우는 양입지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대와 도로 다르니까 도로를 편입시키기 때문에 용도가 다른 조그만 땅이 있을 때 양입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 같이 합쳐서 일필지로 인정을 해 주겠다요. 근데 문제는 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양입지의 제한 사유가 따라 붙는데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제한 사유는 전부 다 종된 땅, 조그만 땅만 제한을 하는데 조그만 땅이 세 가지를 피해 가야 돼요. 조그만 땅이 대인 경우는 양입하지 못합니다.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만 박스 안에 지목이 세 개가 나와 있죠. 과수원이 있고 또 하나 목장용지가 있고 또 하나 묘지 있더라. 과수원, 목장, 묘지 안에 대는 대로 갑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이 소유한 땅이 과수원이란 토지가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요 안에 조그만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목은 과수원이고 여기는 지목이 대가 되겠죠? 대지가 아니라 한 글자로 대라고 불러요. 그럼 대가 있을 경우에 이 땅의 소유자가 여러분이세요. 그럼
그럼 대가 비싸요? 과수원이 비싸요? 대가 비싸죠? 이 땅을 저에게 팔을 때, 대를 싼 땅에 합쳐서 싸게 파실래요? 아니면 대는 따로 계산하실래요? 이거 따로 계산해야 되지, 비싸니까. 비싼 땅을 싼 땅에 합칠 수는 없으니까 대는 별도로 간다 이 뜻이에요. 대는 양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립하지 못한다요. 얼마까지 양립시키느냐? 10%까지만 양립을 시키는데, 이것도 뭔 말인가? 아파트 전체의 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한 경우에, 이 도로의 면적이 300이 될 수도 있고, 만약 301도 가능하더라. 예를 들어 온 거예요. 3,000제곱미터에 10%는 얼마예요? 300이죠? 300까지는 대로 편입이 돼버려요. 10% 편입시켜버리는데, 요 10% 초과했죠? 초과하는 경우는 편입이 안 돼요. 편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는 별도의 지목,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까지는 양립을 시키되 10%를 넘어서는 순간 별도의 토지로 분류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얼마까지만 양립시킨다? 10%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단 10%를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종된 땅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양립하지 못한다요. 그럼 330이라는 얘기는 평수로 따지니까 100평까지만 양립이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외워요. 하나는 대의 경우, 두 번째는 10%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는 330을 초과하는 경우 양립하지 못한다. 다 외우는데, 시험이 나오게 되면 친절하게 다음 중 양립을 못 시키는 경우는 1번 대, 2번 10%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사례를 줘요, 사례.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양립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 적용시킬 줄 알아야지 답이 떨어져요. 나오는 유형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필지가 있더라. 목장 용지가 있는데, 면적이 4,500제곱미터라는 토지가 있고, 요만큼의 여기 전, 밭이 있습니다. 밭이 400제곱미터일 경우에 양립을 시킬 수 있느냐?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럼 요세 개를 통과를 해야 돼요. 주된 땅은 목장 용지고, 조그만 땅이 전이죠? 이 조그만 땅이 대예요? 대 아니죠? 요거 통과. 10% 초과했어요? 10% 초과 안 됐죠? 요것도 통과. 330 초과했나요? 330은 초과했죠? 요기 걸렸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요. 그럼 얘는 별도의 지목 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시킬 줄 아느냐 물어봐요. 오케이? 요세 개를 적용시킬 줄 알면은 답이 떨어지고, 그냥 요것만 딸랑 외웠다가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 요세개 집어넣어봐서 통과하면 양립이 되는 것이고, 걸리면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달고 나오는 것이 20회 문제입니다. 요건 나중에 참고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 등록사항 중 이제 집원. 집원이란 아까 의 배울 때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원은 효과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집원의 부여란 말이 나오는데, 집원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집원부여 지역 동 리별로 따로따로 부여하는 것이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책 보니까 그래서 2번, 3번 두 개는 별표 해놓으시고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집원인 생긴 형태 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고 나서 책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집원의 경우는 생긴 형태가 10번 집원도 있고 30번도 있고 10의 1번 또는 31번에서 네 가지 모양새가 존재합니다. 집원이 10번, 30번 나온 집원을 얘를 본번만 된 집원이라고 부르고, 밑에 집원은 앞에 번호는 본번이고 뒤에 번호를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집원이 본번과 부번이 만나서 집원을 구성할 수도 있다요. 그럼 집원은 본번만 생긴 집원도 있고 본번과 부번의 집원도 존재하는데, 본번 하나만 나온 집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탁구 칠때 혼자 치면 뭐라고 불러요? 단식. 그 본번 하나 나온 것을 단식 집원이라고 부르고, 본번 하나와 부번 하나 같이 나온 것을 얘를 복식 집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4번에 본번만으로 된 집원을 뭐라고 부르며? 단식 집원이라고 부르고, 본번과 부번 구성한 집원을 복식 집원이라 한다. 찾으셨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다음에 칠판에서 집원의 표기인데, 집원을 표기할 당시에는 원칙이 10과 10의 1,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집안 앞에 한글 산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산자 쓰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 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거나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 집안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그럼 산자 붙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는 산자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럼 거꾸로 토지대장 등록한 토지는 숫자로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럼 산자 붙이는 경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내가 대장을 띄고 싶어요. 등본 띄고 싶을 때 그냥 집원이 10번 지를 경우는 어떤 대장을 띄어라? 토지대장 띄는 것이고 산 10번 지를 경우는 임야대장을 띄어서 등록상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집원을 표기할 때인데 본본과 부본을 구성할 당시에 본본과 부본 사이에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합니다. 뭘로 연결한다고요? 저 따라 하셔야 돼요. 작대기로 연결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 겁니다.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 읽을 때는 의 나눠드린 이유가 있어요. 과거의 기출 문제가 본본 부본 구성할 때 본문과 부본 사이에는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이게 시험 질문이에요.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인데 퐁당퐁당 엄청 빠졌습니다. 책에서 보기 맞거든, 이거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 얘는 읽는 거니까 얘는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근데 책에서 봤다고, 맞는 거 같아. 틀린 말이니까 구별하시라고 표시는 뭘로 하시되? 작대기로 가시되 읽을 때는 을을 이렇게 나눠드린 거예요. 그럼 요건 어떻게 읽으시고? 10의 1, 산 10의 1 이렇게 읽는 게 집어 읽는 방법인 거지. 10-1 이렇게 읽었다가는 내년에 다시 공부합니다. 아무 재수는 필수라는 말이 나와도 요 1년 내에 끝내자고요. 1년 내에 안 끝내면은 심각한 문제 발생해요. 지금 나오는 말이 이제 2016년부터인가? 중기업 오픈하려고 그러면 실무 경력이 2년 있어야 돼요. 남의 사무실 2년 동안 배워야 돼요. 근데 올해까지 바로 오픈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올해 넘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관심 없으신가 봐. 자, 어쨌든 간에 무조건 넘어가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한번 새해 맺은 신념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용두사미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용꼬리까지 가세요. 이제 2번, 3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안은 숫자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3번에 집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는 작대기 표시로 연결할 것이며 이 경우 작대기 표시는 의라고 두개 구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에 집안은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해서 밑에 박스가 나오는데 그 박스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집안은 매회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박스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부분은 지금처럼 나온다고 알려드리는데 답은 못 알려드려요. 집어는 매회 냅니다, 박스에서. 근데 여기는 대부분 다 암기할 사유인데 처음은 안 외워지니까 원칙만 기억하자고요. 원칙을 알면 예외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원칙 예외 같이 설명드리면 나중에 원칙이 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월, 2월은 처음이니까 원칙만 설명드릴 테니까 원칙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고 3월 달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원칙이 처음 나온 것이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 하나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 아까 신규 등록의 뜻은 토지를 지적 공급에 처음 등록할 때 신규 등록입니다. 그러면은 새로 등록하는 경우 지번 부여해 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뜻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을 바꾼다는 설명드린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거가 응용하게 되면 임야대장 등록할 당시에는 집안 앞에 뭐가 붙어 있더라? 산자 붙었죠? 산지번호를 없애버리고, 토지대장은 숫자로만 부여하니까 다시 부여해줘야 돼요. 이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제 그 방법이 나온 건데, 원칙 읽어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대상 토지의 경우 집안은 어떻게 부여한대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차리셨어요? 네, 요건 이제 원칙은 이두개 토지와 인접해 있는 인접한 토지 줄여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 암기하실 내용이에요. 어떻게 부여한대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줘라.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서해안 요만큼 바닷가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지를 만드는 경우에 이땅 지번이 몇 번이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땅을 지번분리할 당시에는 이 땅이랑 인접한 땅을 찾아야 돼요. 땅을 찾아보니까 이 땅에는 이렇게 인접한 땅이 세 필지가 있더라. 5번, 6번, 7번이 있더라요. 오케이? 그럼 인접한 땅이 몇 필지가 있어요? 세 필지가 있죠? 이 중에 본번은? 다 본번이네? 제일 빠른 본번은? 5번이니까 이 땅의 지번은 5의 1이다 이 뜻이에요. 요게 인접지 본번의 부분주란 얘기입니다. 그럼 5의 1을 주니까 똑같은 지번이 있어요? 없죠? 5의 1을 주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토지 위치 파악할 수 있어요? 어디 위치하고 있더라? 5번 옆에 있다. 위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지번의 기능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원칙의 뜻이에요. 그럼 지번은 신규등록 등록전환은 어떻게 부여하더라? 인접지 본번에 9번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예외는 제가 나중에 보인다고 설명드렸는데 잘 들으실 것. 7번은 저쪽 보니까 아까 본번이란 번호도 있고 9번도 있었어요. 그죠? 그럼 본번을 주는 경우도 있고 9번 주는 경우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원칙이면 하나는 자동으로 예외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본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9번 주번도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원칙이다 그러면 하나는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원칙이 9번 줬대요? 본번 줬대요? 9번 줬지요? 그 예외는 본번 주는 게 예외란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예외 규정.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따라 붙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이렇게 풀려나가기 때문에 원칙을 모르시면 예외가 안 보여요. 그래서 1월달까지 원칙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분할. 분할의 경우는 하나의 필지를 둘로 나누는 게 분할인데 분할을 하게 되면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돼 있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긴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시느냐. 하나는 옛날 지번 주는 거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당연한 얘기고 밑에 걸 외우셔야 돼요. 밑에 거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걸 외워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또 이제 강의 듣는 것은 강의를 들어서 나중에 책을 볼때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책 봐도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의 들은 내용 가지고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업 나중에 들으시다 꼭 찾아서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강의 들을 때는 저 알아듣겠는데요. 왜 문제 풀면 답이 안 나오나요?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전 풀어드린 것뿐인 거지 여러분이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아닌가? 들어서 알면 뭐 하려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요. 두 달만 듣고 끝내지 마지막 가서. 그러니까 들은 내용 가지고 책을 봤을 때이 내용이 아, 뭔 말인지 알았을 때 그때 아는 겁니다. 아는 거는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입이 열리면 알아요. 그럼 공부는 머리로 할까, 눈으로 할까? 이 말은 꼭 하는데 한 번씩은 뭘로 공부할까요? 머리로 하는 게 공부이다, 눈으로 하는 게 공부이다. 예? 눈으로 하는 게 공부입니다. 머리는 죽어도 안 외워져요. 눈으로 본거 외워져요. 여기 시청 어디 있나요? 시청. 여기 있죠? 갤러리아 백화점은. 저쪽에 있고. 아닌가? 맞죠? 여기 버거킹은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죠? 그걸 어떻게 다 외웠어? 머리를 외운 게 눈으로 보다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자주 보신 분은 책을 다 외워요, 나중에. 근데 외우려고 외우시면 죽어도 안 외워져. 이걸 어떻게 다 외우시려고. 그러니까 많이 본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시는데 우리 IQ가 이제는 100이 안 넘어요. 넘을 것 같죠? 학교 다닐 때100 넘었겠지만 지금 머리 안쓴 지가 꽤 됐잖아요. 학교 다닐 당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것저것 다 다뤄서 뇌를 다 썼지만 지금은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뇌가 퇴화가 돼가지고서 이제 잘 생각이 안날 겁니다. 아마 영화 보고 나면 영화 주인공 이름이 잘안 떠오를 거리요. 아, 걔 있잖아. 걔왜걔 거기 나왔대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옛날처럼 팽팽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런 머리 가지고 외운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영화 보고 나면은 누가 주인공인지 기억이 안 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안 해요. 내 머리 돌다가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는 가능한 한 뭘로 열심히 하셔라? 많이 보시는 분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게 하려고 우리 학원 강의가 두 달 코스 잡아 돌리는 거예요. 저 빨리빨리 나갈지언정 한번 천천히 들은 거하고 빨리 세 번 본 거하고 보면은 세 번 본 사람이 훨씬 실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간다 할지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올 10월 말까지 내용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보라도 문제 없으니까 길게 보고 하시지 두 달 수업 듣고서 점수 안 나온다고 막 머리 잡아 뜯고 그러지 마세요. 공부는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시면 자격증은 얻으셔요. 어쨌든 간에 요건 어떻게 외우시느냐? 최종 9번, 다음 9번인데 이거 뭔 말이냐? 자, 하나의 필지가 이렇게 10번 토지 있다 가정을 하고 10번 토지를 둘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여하는 게 진행 방향이니까 하나는 옛날 집은 그대로 주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의 필지 10번은 그대로 줍니다. 여기다가 주고 요 10번이 9번 썼어요? 아직 안 썼죠? 10번을 분할하게 되면 10번 하나 그대로 주고 이쪽 당은 10에 1로 가는 거예요. 10-1이 아니라 10의 1 다시 한번 쓰기만 해봐 그냥. 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또 흘러가다가 10번을 또 분할하게 되면 위에 나를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 옛날 집은 10번 그대로 주고 여기서 질문 요 안에서 제일 마지막 최종 9번이 몇 번이에요? 최종 9번 1번 얘는 본번 얘는 9번이잖아요. 사용한 제일 마지막 9번이 1번까지 썼죠? 그러면 1번 썼으니까 10과 10의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0을 또 분할하게 되면 10번 하나 그대로 주고 하나 옛날 제목 그대로 주니까 여기는 10의 3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해드리려고 좀 기다리세요. 네. 왜 이렇게 바빠? 자, 왜 건너가고 있어? 자, 여기를 분할하게 되면 이거 궁금한 거죠? 그럼 얘는 옛날 집은 하나 그대로 주고 그 다음 부번은 10에 4가 되니까 10에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본번을 안 건드려요. 본번 10번 가만히 놔두고 10에 1, 10에 2, 10에 3, 10에 4 부번을 잡고 주는 것을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 그런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10에 3, 10에 4가 붙어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붙어있질 않아요. 부번은 분할 시점이라는 경우 떨어져 있어요. 그 옛날에는 토지 찾아갈 때 쉽지 않았어요. 토지 찾는 게. 그 옛날에 보시면 편지 봉투 가지고 우리 아들이 서울에 취업할 때 편지 보고서 막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요? 복덕방. 간판 허름한 복덕방 가가지고 사장님 이 주소 아냐 그러니까 여기 알려주죠? 그렇게 찾았지만 지금은 차에 여비서가 있잖아. 내비게이션. 그것만 딱 치면 알려주니까 세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한국 사람은 창조는 못해도 활용은 잘해요. 내비게이션 만든 게 미국 애들이 만들었지만 활용도는 한국이 정말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애플이 먼저 만들었잖아. 파인애플사가 먼저 만들었지만 애플이라고 그러면 광고가 되니까 파인애플사가 만들었지만 자 활용은 삼성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창조보다는 모방에서 개발을 더 잘 만드는 게 우리나라 이 저 모양새인데 내비게이션을 미국 애들이 먼저 썼습니다. 미국 애들이 사용을 하다가 대통령 중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내비를 풀어줘요. 80년대 그 우리나라 칼기가 러시아 영공 들어갔다가 전투기에 미사일 맞고 폭파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비행기가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서 항법사라는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나침반 가지고 이 지도 놓고 돌려가면서 비행기를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 미국 애들만 쓰고 있었는데 그때 소련 비행기가 칼기를 뻥 터뜨리고 나니까 졸았나 봐. 이 칼기가 소련 영공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사할린 쪽으로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공해로 넘어올 게 소련 영공 넘어가니까 소련 애들이 니네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뻥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근데 그 터지기 바로 전까지 그 북한하고 영해 있죠? 바다 있죠? 사할린 앞 바다. 거기를 그 일본 그 거기 미국 기지에서 정찰기가 떠가지고 거기 맨날 뱅글뱅글 돌았어요. 소련 정탐하려고. 그러니까 소련 애들이 벼르고 있었어. 이제 넘어오기만 해봐. 죽었어. 근데 갑자기 웬 비행기 하나 나타났거든. 그게 뭐예요? 칼기. 뻥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부터 풀어준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그래서 전국이 전 세계가 내비를 다 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 되는 사람이 있죠. 항법사. 내비가 달리면서 어쨌든 간에 이 내비 그때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 저희 누이가 살고 있는데 한 10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제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딱 보더니만은 이게 웬 텔레비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비야 그러니까 여기 우와 놀라는 거야. 미국은 요만하대요 그냥. 우리 처음 나올 때 내비 있었죠, 요만한 거. 그걸 달고 다니는데 미국은 땅덩이가 넓어서 잘 잡히지도 않는데, 근데 갑자기 제차 타더니만은 깜깜해지니까 막 갈매기 날아다니고 달도 그만 그러니까 오막 놀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10년 살면서.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고 놀래던데,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 만들지 못하더라도 활용은 잘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내비 때문에 토진 찾아가지만 옛날엔 이참 어려웠었어요. 그럼 부번이 이어지지 않죠. 이래서 예외가 또 나와요. 그거는 3월 때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병. 합병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합치는 게 합병인데, 합병할 당시에는 합병 대상 집원 중에서 원칙은 선순위 집원을 사용을 하는데, 선순위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가 집원이 됩니다. 여기는 사례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5번, 6번, 7번을 합병하더라. 가장 빠른 집안은 5번이 되겠죠. 그럼 6번, 7번은 없어집니다. 요게 선순위고. 근데 반대로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 전부 다 9번이 합병되는 경우에 또 가장 빠른 집안은 5의 1이 되겠죠. 얘가 집원이 되고 나머지 없어집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5의 1번, 6의 1번, 17번, 18번이 합병되는 경우에 네 필자 병이 됐는데, 집원 이번엔 본번도 있고 부번도 있네요. 이때 가장 빠른 집원은 이건 없어져요. 없어지고 가장 빠른 집원, 본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가 집원이니까 17번이 집원이 되면서 나머지 다 죽어버립니다. 요게 선순위의 예예요. 그럼 어떤 게 가장 빠른 집원인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요걸 쓰는 것이고, 또 하나 참고할 것은 그럼 5, 6, 7에 병 되는 경우에 6번, 7번은 집원이 없어지죠? 이 없어지는 집안을 결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결번. 죽는 번호가 결번입니다. 결번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번은 따로 모아놓는 장부가 있는데 좀 이따가 결번 넣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지적 확정 측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 확정 측량은 아까 제가 감잡을 때 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어떤 측량하더라? 지적 확정 측량하더라. 기억나세요? 개발 사업 시행령을 의미하는데 따져보자고요. 여기는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 실시했다는 얘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 등 개발 사업을 실시한 적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쁘자 시골에 이런 땅이 있더라 가정을 하고, 집원이 5번, 6번, 7번, 5의 1번, 6의 1번, 7의 번이란 이 여섯 필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 땅을 개발을 하게 되면 필지 모양새가 도로를 뚫고서 예쁘장하게 이렇게 구획이 정리가 됐습니다. 개발 사업은 땅이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 경우에 집은 어떻게 보일 것이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는 기본 테마가 있어요. 땅이 깨끗해졌나요? 네, 그럼 집원도 깨끗한 걸 쓰겠다는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럼 깨끗한 걸 사용을 하려면은 원칙 중에서, 원칙은 종전 집원 중에서 본번이 깨끗할까, 부번이 깨끗할까? 본번이 깨끗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종전 집원 중에서 본번만 사용한다고 원칙이에요. 그럼 사용할 집원 몇 개가 있더라? 세 개. 3개 있죠? 5번 쓸수 있고, 6번 쓸수 있고, 7번 쓸수 있지만, 부번인 5의 1번, 6의 1번, 7번 없어집니다. 그럼 집원이 깨끗하게 가겠네요. 근데 문제는 본번이라고 다 쓰느냐? 본번도 쓸수 없는 본번이 두 가지가 있더라요. 본번도 제외되는 것이 하나가, 사용 못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과 사업 시행적 밖에 동일한 본번 있는 경우 이 집원 사용하지 못한다가 됩니다. 집원은 사람이 부여하다 보니까 똑같은 번호가 두 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사업 시행령 안에도 집원이 5번이 있지만 밖에도 5번이 발생한 경우 집원 두 개가 들어왔죠? 그 하나는 의무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온 게 지침이에요. 하나 없어질 경우에 밖에는 사업 시행했나요? 안에서 땅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5번 쓰라고 놔두고 안에서 이 집은 안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 없어져야 되니까. 땅다 바뀌니까 여기서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밖에서 쓰라고 양보한 거예요.
그럼 지금 술집은 몇개 남았어요, 이제? 두개 남았죠? 또 하나 못 쓰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경계에 걸친 집원도 사용할 수는 없다요. 그럼 6번, 7번 중에서 두 개 쓸 수 있는데 7번이 하나의 필지가 아니라 7번이 이만한 토지, 7번 필지, 하나의 필지예요. 그럼 7번 토지 중 일부가 사업 시행이 포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사업 시행적 안 하고 밖은 일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럼 밖에는 사업 시행 안 했죠? 그럼 7번은 쓰라고 그냥 주는 겁니다. 밖에다가. 안에서 이 집안은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왜 못 쓰느냐? 밖에서 쓰라고 양보한 거예요. 그러면 자 원칙은 뭐만 쓰되? 본본만 사용하되 사용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 있는 겁니다. 뭐하고 뭐? 안가 밖에 동일한 번호와 경계 걸신 번호를 제외하고 본문을 쓰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책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어려우니까. 오른쪽 페이지 61페이지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 집원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빠지는 겁니다.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준의 집원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이 있을 때 그 집안 안가 밖에 동일한 집원 그 집원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을 제외한 본본으로 분류한다요. 지금 출판에서 자 책에 나온 내용은 종전 집원 중 예와 예를 제외하고 본본으로 간대요. 책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게 편해요. 종전 집원 중 뭐만 쓴다? 본문만 쓰되 두 개는 제외된다. 이게 편해요. 공부하기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똑같은 얘기니까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공부는 집원 어떤 걸 쓴다? 본문만 쓰는데 두 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더 편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도시개발 사업 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조그만 박스 칸에 보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은 원칙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지원 부여가 원칙이지만 공사 끝나기 전에도 준공되기 전에도 사업 시행자가 지원을 부여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미리 부여할 수가 있더라요. 미리 부여할 당시에는 뭘 따라 부여하느냐 나오는 게 여기 시험에 나온 건데 거기 보니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의거 찾으셨어요? 사업 계획도에 의거해서 지원을 미리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서 규정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중개사 문제 볼 때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15회 시험이 어렵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역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이 15회 시험이었어요. 10년 전에 보신 시험이 가장 어려웠는데 그때 얼마나 어려웠었느냐. 지금 우리가 강의실에 몇 분 안 계시죠? 그런데 15회까지는 중개사 간판만 달아놨으면 보통 적은 인원이 한 500명씩 됐습니다. 한 학원에 안양 강의할 때는 한 학원에 1000명이 있었어요. 하나고 수강생만 천호동은 1000명이 넘었고 그때는 정말 돈벌이 잘 됐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몸은 힘들어도 인원이 1000명이 넘으니까 한 강의실에 수용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오전에 지금처럼 한타임 강의하고 점심 먹고 2시 반서부터 또 한타임 강의하고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또 한타임 강의하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돈을 많이 벌어 좋았는데 사람이 망가지더라고. 힘들고 그 당시에 그 1000명이 시험 보러 가서 15회 때 몇 명 붙었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1000명이 시험장 갔으니까 예? 5명 붙었습니다. 1000명 중에서 995명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네들 가만히 있을까요? 너무 가혹하잖아. 갑자기 난이도 확 높여놨으니 그래서 으쌰 으쌰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5월달에 재시험 본 거예요. 데모가 일어나다 보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5회 시험 워낙 어려우니까 아씨 이건 공부해도 안 돼. 포기. 그러니까 3번에 쭉 줄더라고. 그리고 또 16회 지나고 17회 들어가니까 아씨 이거 안 돼. 또 포기. 그러더니만 쭉 인원이 빠지고 마침 그 상황이 부동산 경기랑 맞물리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쭉 인원이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가 좋은 데가 아랫역은 좋더라고. 부산하고 울산은.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이 되면 권력이 바로 붙더라고요. 현대 아이파크 이번에 분양한 거 보니까 울산 쪽에선 권리금이 바로 5천만 원 붙더라고. 층수가 1, 2, 3층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붙고 좋은 층 5천만 원씩 붙더라고 권리금이. 그러니까 거긴 학원에 인원이 한 200명씩 돼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서 그러니까 대구 밑으로는 바글바글해 학원에. 이 위로는 약간 썰렁한 분위기가 생기고 옛날에 학원의 메카가 어디라고 배웠어요.
알고 계세요? 노량진. 노량진이 학원의 메카인데 노량진도 사람이 100명이 안 넘어요. 옛날에 그 노량진 강의할 당시에는 한 강의 한 400명씩 앉혀놓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빠져가지고 몇 명이 없더라고. 이게 지금 중개사 시장의 현실이에요. 근데 위기는 곧 기회죠. 남들이 안 할 때에 돈 버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구서 여기까지 10번은 매일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요. 근데 어떤 게 답이 될지 몰라요. 근데 요구서 나와요. 한 문제가. 나중에 10번 다 외울 부분이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준용하는 경우 별표 넣으시는데 준용하는 얘기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해서 똑같이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행정구역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는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셔야 돼요. 준용이라는 말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지번이 공부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이거를 물어보고 알아요. 나중에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지번을 변경합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물어보게 되면 나오실 말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셔야 돼요. 행정구역 변경이 생겼습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축척을 변경합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면 공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지번은 오늘 배우고 안 나올 게 아니라 다음에 수업 들을 때 신규 등록, 등록처나 분할을 다 따로따로 배워요. 하나씩 다 배울 때 이때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또 나와요. 뒤에 가서. 그럼 미리 잡아놓으시면 뒤에 가서 편하고 앞에서 안 잡아놓으면 뒤에 다 다시 외워야 돼. 그럼 앞에서 외운 분들은 뒤에 가서 편하게 즐기고 노는 것이고 앞에를 안 하면 뒤에 또 해야 돼요. 이런 게 지적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뒤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어쨌든 지번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밑에 이제 지번의 변경이라는 말 나오는데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보유했지만 지적 소관청 임의로 지번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 도지사나 또는 대도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게 과정이자 절차예요. 누구 승인 받으라고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럼 사유는 행정구역 통폐합이 생겨서 지번이,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통폐합이 생겨서 지번이 순번이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분할합병 등이 생기는 경우에 지번이 혼잡하게 되면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절차상에서 누구 승인 받으실 것? 시,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 승인 받으라 그랬죠? 그럼 승인 신청서에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제출받은 지도지사가 받으라고 승인을 내려주게 되면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나오는 것은 거기 밑에 4번의 지번 부여 방법 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번 변경하더라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 이게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 지번의 변경은 딱 두 개 나와요. 지문상으로 누구 승인 받나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 받아야 되죠. 그거 하나 하고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요거 물어봐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그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결번 대장 칠판에서 자 요거 예를 들어서 5, 6, 7 합병하니까 지번이 몇 번이 되더라? 5번이 지번이죠? 6, 7번은 죽네요. 죽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결번이라고 부르는데 결번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결번이 발생하게 되면 결번대장에 기재한 다음에 소관청에 영구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 결번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외우는 게 아니라 지번 부여 방법만 아시면 결번은 자동으로 알아요. 왜 그런가 보자고요. 칠판에서 합병하는 경우 지번 어떤 거 썼나요? 선순위 썼죠? 그럼 5, 6, 7 중 지번이 어떤 거예요? 5번이죠? 그럼 후순위 지번은? 결번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 지적 확정 측량지역은 종전지번을 뭐만 썼나요? 분만 썼잖아. 그럼 종전지번을 9번은? 결번. 그러니까 결번되는 사유는 외우는 게 아니라
나도 지방부의 방법만 잘 알면은 아닌 것들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신규 등록하게 되면 결번이 있을까? 얘는 새롭게 등록하는 거니까 결번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등록 전환은 결번이 있을까요? 등록 전환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것?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라고 떠들었지요? 그럼 임야대장은 집안 앞에 뭐가 붙어 있더라? 산자. 그럼 산자 집안 없애버리고 다시 부여했으니까 산자 집안은 결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분할하면 결번이 발생할까요? 분할은 나눠서 10, 11, 10A, 10A3 자꾸 주는 거네. 결번이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번호 부여할 사유지. 땅이 늘어나니까. 오케이? 합병은 어떤 거 썼어요? 선순위. 후순위 집안은 자동으로 결번. 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본번만 썼지요? 부번은 자동으로 결번되니까 나중에 지번부의 방법만 잘 이해하시면 반대 것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시간 지나면 5월달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번뜻만 이해하세요. 결번은 죽는 번호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두 번째가 지목. 지목은 또 10분 쉬었다 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보도록 하죠.